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새해 한국 증시는 모든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3,100포인트를 넘어선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라 거래 대금, 신규 계좌 수, 심지어 변동성까지 역대급입니다. 연초 애플카 뉴스가 촉발한 현대차 그룹이 그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그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업종 담당하고 있는 김민선 연구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현대차 주가가 뭐 한풀이 하듯이 불을 뿜고 있어요. 오늘은 약간 뭐 조정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현대차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하셨죠? 그래도 현대차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너무 기대했던 것보다는 빨리 올라가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네,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예측했다고 지금 말하고 계세요. 자, 애플카 네. 뉴스를 중점적으로 다뤄볼 건데 네.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네. 사실은 시장은 유동성 장세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사실 애플이 자동차 업계 신규 진출한다는 거는 새로운 창조적 파괴자 내지는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는 거잖아요. 네. 기존 자동차 OEM 업체들의 경우는 파이가 줄어들 여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실제로 우리 IT 업계에서 보더라도 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하면서 네. 기존의 피처폰의 강자였던 노키아나 모토로라가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됐고 네. LG전자 휴대폰 사업까지도 한계에 몰리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네. 과연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는 게 호재로만 볼 수 있을지 이 부분부터 좀 말씀해 주시고 내용을 네. 짚어볼게요. 네, 일단 뭐 이번 공동 개발에 대한 협력이 성사가 된다면 전기차 완성품을 위한 뭐 전동화 핵심 기술과 생산은 현대차가 맡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커넥티드 시스템과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은 애플이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시장에서의 그런 우려도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테슬라가 차량을 생산하고 나서 뭐 수익성으로서 전환하기까지 약 10년에서 길게는 15년 정도가 걸렸던 점을 또 감안하면 기존의 생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벽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는 판단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저희 뭐 삼성은 또 잘 대응해서 뭐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파이를 더 늘려갔던 것처럼 기존의 내연 차량들이 소프트웨어 역량을 활용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조금 더 이제 관건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뭐 기존 업체들 간의 그런 헤게모니에 있어서 변화는 있겠지만 꼭 부정적으로만 봐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슬기로운 답변인데 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새로 썼을 때 삼성전자가 강자로 부상한 것처럼 네. 그 애플카, 스마트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현대차가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논리로 또 접근하고 계시네요. 네. 일단 좋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일부 언론에서 네. 현대차와 애플의 그런 미래카 협력 뉴스가 보도되면서 주가는 크게 유동을 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짚어주세요. 네, 일단 뭐 애플과 현대차가 애플카를 공동 개발한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뭐 현대차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한 공동 개발에 협력을 요청받고 있으나 지금 협력 초기 단계로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1분기 중에 어떤 비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도 추측을 했고 뭐 기아차 뭐 조지아 공장을 활용한다는 루머 등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고 아직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보도에는 뭐 2027년 그 네. 애플카를 기획하고 있다라고 해서 다소 이 스케줄이 멀어 보였지만 네. 그 이후에 후속된 다른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연구원님 얘기한 것처럼 1분기 중에 빠르면 킥오프 행사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구체적인 뉴스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사실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진 않을 거니까 네. 분명히 어떠한 형태로도 협업이 논의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일단 네. 그렇죠. 애플의 그 자동차 산업 진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애플은 네. 왜 애플카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네. 말씀을 해주시죠. 애플 뭐 자동차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를 한번 말씀드리면 애플의 자동차 산업 계획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흔히 알려진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약 천여 명의 엔지니어가 투입돼서 2014년도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후에 사업을 당시에 총괄했던 뭐 스티브 자데스키라는 그 총괄 담당이 회사를 떠나고 언론에서는 뭐 조직 재편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해고되었다는 보도가 있으면서 계획이 좀 가시화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이번 사안들을 분석하면서 보기로는 2017년에 CEO 팀 쿡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주행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2016년 이후에도 사실 애플은 자율지능 관련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에 관련한 그런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인수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한 특허를 지속적으로 출원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애플이 이제 2015년 이후로 AI와 관련된 뭐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음성 인식, 그리고 혹은 중국에 있는 차량 공유 업체인 디디초싱에 대한 지분 투자도 지속을 했고, 그리고 뭐 최근에까지도 이런 뭐 자율주행 그런 스타트업인 드라이브 AI와 같은 업체도 인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지속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면에서도 여기 추가적인 것은 이제 애플이 차량 내에서 가상 현실을 이용해서 멀미를 좀 이렇게 줄여주는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모빌리티 내에서 인카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뭐 최근에는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충전과도 관련된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이런 특허들에 대한 출원도 단순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5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 애플의 이러한 뭐 자동차 산업에 대한 비전은 단순히 오늘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이탄 프로젝트가 준비됐었고, 한때는 이게 좀 흐지부지 되는 모습이 보이긴 했었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에서 관련 기술과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인수하면서 역량을 갖춰왔던 게 사실이고요. 사실 우리 IT 업계에서도 좀 하는 얘기지만, 옛날에 도요타 CEO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래 차는 스마트폰에 바퀴를 다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 실제로 앞으로의 그런 스마트카에 기반한 전기차는 배터리라든지 IT 이런 통신 기술이 중심되기 때문이라도 구글이나 애플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고, 그런가 하면 안드로이드라든지 iOS 같은 플랫폼에 있어서 분명히 애플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도 이 시장의 진입은 어느 정도는 예고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애플이 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할 거고, 우리 기업들과 어떤 식의 파트너십이 구축될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애플은 왜 현대차에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뭐 개발 파트너로서의 현대차 그룹과 국내 부품사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 현대차가 빠른 전동화의 대응을 통해서 미래 기술에 대한 역량을 좀 강화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룹 내에서 완성차 제조에서 부품 공급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일단 현대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기술 협력이냐 위탁 생산이냐에 대한 추론도 좀 분분한 상황이고, 일부 언론에서는 폭스콘에 비유하기도 하고 TSMC와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도 비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수익성이 전환되는 시기가 좀 10년 이상 걸렸던 점들 또 감안하면 또 자동차 산업에서의 기성업체로서의 지위도 좀 존재한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게 되면 사실 현대차의 역할이 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파트너라는 건 상당히 좀 모호하고 광범위할 수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애플은 모든 그 IT 제품에 있어서 자체 생산 기반이 없고 설계를 담당할 뿐이고 위탁 생산을 다 맡겨왔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은 폭스콘이든 뭐 페가트론 이런 소위 EMS 업체들이 굉장히 생산을 맡아주면서 효율적인 그런 구조를 갖춰왔는데, 그럼 과연 현대차도 이런 미래차에 있어서 위탁 생산의 역할이 한정될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수익성은 지금 자체 OEM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오히려 이런 협업 관계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역할은 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이번 애플카 프로젝트의 총괄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존 지안 안드레아라는 애플의 인공지능 사업 총괄이 이번 자동차 카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구글에서 검색 엔진을 총괄하던 담당자이기도 하고, 이런 관련한 IT 기업을 본인이 이제 창업한 그런 이력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애플이 이번 모빌리티 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자동차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자사의 역량을 모빌리티에 투영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드웨어 쪽에 있어서만큼은 현대차에게 또 일임을 할 확률도 좀 있다라는 판단이고,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향후에 수익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애플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하드웨어에 대한 역량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라도 네. 초보적인 그런 사업 역량을 갖춤에 있어서 현대차에게 많이 의지할 여지 있어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부품업계는 어떠한 수혜가 있을까요? 일단 부품업계의 경우에는 뭐 국내 부품사들이 캡티브 업체였던 현대기아차의 높은 비중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성장 정체라는 두 가지 우려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밸류에이션의 어떤 한계에서 좀 허덕였던 부분이 있지만 이런 빅테크들이 모빌리티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 국내 전통적인 부품사, 뭐 만도라든지 한온시스템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LG전자와 같은 그런 업체들의 역할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국내 부품사들이 메카트로닉스적인 역량이 좀 뛰어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역할이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뭐 굳이 애플 이외에도 최근에 뭐 아마존이라든지 혹은 어제는 언론 보도에서 중국의 인터넷 업체인 바이두가 지리 기차와 스마트카 생산에 좀 협력에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언론 보도에서도 일단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은 중국의 바이두가 맡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일단 자동차 생산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지리 기차가 좀 맡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 부품업체를 볼 때 테슬라에 공급을 한다라는 말만 나오면 네. 주가도 엄청나게 반응하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네. 이제는 조만간 자동차 부품업체도 애플에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네. 또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일단 그런 환경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고 자,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네. 듣잖아요. 네. 특히 이제 새로운 그 경영 체제를 갖췄고 정의선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미래 기술 역량 강화에 있어서 선도적인 행보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 애플카 이슈가 나오기 전에 또 이슈가 됐던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 네. 그렇죠. 로봇 업체를 인수하면서 또 이슈가 됐는데 네. 그 부분도 좀 같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화면을 한번 먼저 봐주시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12월 11일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좀 공식화했고 기존에는 소프트뱅크가 보유를 했었는데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지분의 80%를 약 8억 8천만 달러 한화로 치면 한 1조 원 정도의 인수를 할 예정이고 일단 현대차가 30%,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20%, 현대글로비스가 10%,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20%의 지분을 일단 차지하는 것으로 일단 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과거에 미국의 MIT 대학교의 교수인 마크 레이버트 교수가 학내 벤처로 출발한 그런 회사고 그 당시 학내 벤처 연구실의 이름이 레그 레보레토리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가지고 이용한 연구소라는 네, 이름이 실제로 이제 로봇 연구하시는 분 보면 그림에 나와 있지만 네. 저 이족 보행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 이번 CES에서 공개되는 로봇들 보면 전부 다 다리는 없거든요. 네. 팔만 움직이는 로봇들인데 우리가 뭐 그 터미네이터 이런 영화를 보면 굉장히 로봇들이 자연스럽게 뛰어다니고 인간처럼 행동을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렇게 인간처럼 그 보행하는 로봇이 가장 어려운 기술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와 관련한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네. 현대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를 기술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 업체를 인수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원래 소프트뱅크에 인수되기 전에는 구글 산하에 있던 회사였습니다. 구글은 2010년 이후에 좀 휴머노이드, 인간의 모습을 한 이런 로봇을 연구하는 것을 본격화했고 2012년에서 13년 동안에 앤디 루빈이라는 총괄 책임자가 주도하에서 총 8개 정도의 로봇 관련한 스타트업을 인수를 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이 시기에 구글에 인수되었고 구글은 뭐 역학 혹은 비전인식,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강점을 보유한 스타트업 업체들을 인수했는데 이런 비유기적인 역량 강화를 좀 모색했고 이 시기에 좀 인수됐던 저희 가장 뭐 유명한 업체가 인공지능 관련한 딥마인드, 저희 알파고로 유명한 이 업체도 이 당시에 뭐 로봇 관련한 연구 속에서 인수된 그런 업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뭐 앤디 루빈이 2014년에 회사를 떠나고 그리고 조직들 간의 이런
비유기적인 통합에 좀 실패를 하면서 로봇 사업이 좀 구심점을 잃고 향후에는 소프트뱅크의 재매각이 되었습니다. 소프트뱅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뱅크는 뭐 2015년 이후에 인공지능 로봇 페퍼를 출시하는 등 이런 로봇 사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으나 일단 이 당시에도 페퍼의 핵심 역량은 핵심 역량인 인공지능은 IBM의 왓슨을 이용했고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도 IBM 등에서 일단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로봇을 활용한 핵심 역량에 있어서만큼은 외부에서 차입을 하는 형태였던 것이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이고 결국 소프트뱅크도 완성도가 높은 인공지능을 구현할 로봇을 제조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었고 일단은 소프트뱅크의 그런 회사 업태가 제조업이나 물류에 대한 기반은 약하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시너지가 떨어진다라고 판단해서 재매각했다라는 것으로 일단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애플카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네. 그 미래 모빌리티 관련한 기술이라든지 자율주행, 스마트카 이러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좀 돋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애플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현대차와 그런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 주가를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단기간에 워낙 급등을 했습니다. 네. 물론 그 우리 현대차 그룹을 얘기할 때는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았고 굳이 뭐 테슬라랑 비교하지 않더라도 PER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그 낮은 평가를 받아왔었던 부분인데 단기간에 이러한 미래 기술에 기반해서 빠르게 재평가된 건 맞거든요. 네. 다만 그래도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고민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현대차의 실적 전망이라든지 네. 밸류에이션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 현대차 주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뭐 월요일 그리고 지난 금요일 이틀 동안 약 30% 정도가 상승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은 조금 생긴 것은 사실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일단 아까도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빌리티의 변화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인데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뭐 말씀드렸듯이 로봇 관련한 기술도 그렇고 뭐 최근에 CEO 인베스터데이에서도 밝혔듯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전동화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도 대응이 굉장히 빠른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디프리미엄에 대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고 내년 한 해로 놓고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7조 원대 초반, 21년 네. 말씀이죠. 예. 아, 21년이죠. 죄송합니다. 예. 네. 7.1조 원 정도 수준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PER 기준으로 한 10배에서 11배 정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받았던 기준이 한 10배에서 11배 정도가 저희가 받았던 점을 생각한다면 일단 과거의 밸류에이션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현대차가 보여주는 그런 비전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런 리레이팅에 대한 상승 여지가 있다라는 좀 분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때 이제 현대차 그룹이 저평가됐던 배경은 테슬라가 주도하는 새로운 전기차 환경에 있어서 약간 대응이 늦지 않았느냐 네. 이런 부분이 좀 그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그런 미래 기술에 있어서 선제적인 행보가 돋보이고 있고요. 말씀드린 그 전기차나 스마트카뿐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뭐 수소 이런 쪽에서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이제는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재평가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라고 우리 현대차 그룹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런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카 익스피리언스라는 단어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차량 내에서 아까 뭐 애플의 특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뭐 저희 증강현실을 이용한 저희 가상현실을 이용한 멀미를 감소한다는 그런 특허를 냈다는 것은 결국에는 차량 내에서 뭐 혹은 담소를 나눈다거나 저희가 뭐 영화를 본다거나 맞아요. 혹은 게임을 한다거나 등의 그런 뭐 차량 내에서의 그런 경험에 대한 좀 부분들이 자동차 산업 업계에서 좀 화두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차가 굉장히 잘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사실 뭐 차량 내에서 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충분히 그 이동 거리 기간에 즐길 수 있는 시간적이라든지 환경적인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라도 네. 그런 인카 익스피리언스 상당히 중요하고 현대차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지금 CS 2021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현대차 그룹은
따로 이렇게 출품을 네. 하진 않았죠? 네, 이번에는 처음으로 불참을 했고 예. 일단은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일단 그런 홍보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불참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 현대차가 뭐 온라인으로 불참을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그렇고 애플카와 같은 이런 다양한 또 행보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래 기술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제 이 시간에 작년 이맘때 라스베가스에 있었는데 네. 현대차가 이제 플라잉카를 선보이면서 네. 도심 모빌리티, 미래형 모빌리티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네. 현대차를 좀 다시 보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지난 1년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분명히 진일보한 그런 행보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애플카가 촉발한 현대차 이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는데요. 애플의 자동차 시장 진출이 위협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걸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파트너가 현대차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김민선 연구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